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초조형 우리가 이번에 실기대회 그다음에 앞으로 정시 서울대 국민대만 준비해서 나중에 학생들 공부 시험 보게 될 때 가서 전부 다 인상이랑 특선을 비교해서 배워보는 시간. 누구는 본상이고 누구는 특선이야. 누구는 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얘는 특선이고 얘는 본상이야. 왜 그럴까? 기초조형 해봤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기대회 2년치를 모든 유형을 싹. 본상 욕심 있어요? 네. 얼만큼? 자, 기초조형이랑 되게 평범한 말이지만 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뜻을 잘 생각해보면 주어진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을 관찰하고 진짜 속성을 표현하는 거다. 요게 뭔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쌤 봤을 때는 본질적 특성이라고 하면 한 6가지 정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. 비싼 걸 안 줄 거야. 그리고 많이도 안 줄 거야. 그 색상이라는 게 보통은 되게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도 시험 때 어떤 수준을 애들한테 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별게 없어. 그냥 잡고 있잖아. 알죠?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정도가 이걸 통틀어 나갈 수 있는데 이걸 통틀어 생각하시다고 하면 이걸 또 볼 수 있는 이런 애들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잘 팔릴까. 자, 드디어 이제 본상과 특설을 이제 우리 해볼게요. 아까 얘기한 평가 부분들 작년 실기대회 기초조형 A, B 파트 문제는 요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죠. 봅시다. 자, 요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본상이고 하나는 특성이고. 색을 다르게 의도를 담아서 썼기 때문에 특성을 활용했어요. 두 번째, 평면적인 표현보다는 입체 구조적인 표현이 유리하다. 얘는 특성이고 얘는 본상이에요. 표현 싸움인데 아까 얘기한 그 구도 이 주제 나왔을 때 제일 많은 게 이거였어요. 그지? 네, 이게 제일 쉽거든. 그지? 이게 하는 애들 대부분 이거 쓰면 손 옆으로 해가지고 주제에서 조형 원리를 유추해낼 수 있느냐.